삼촌. 왜 아직도 안 끝났어요? 아이씨! 야! 왜? 야, 니들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거야, 지금! 누군데? 아. 어? 누구신데? 대한민국에 당신만 빼기는 줄 알아? 아, 저 곱게 법대로 할래도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니까 우리가 나서야 되잖아, 어? 연주야, 거의 다 끝났어, 끝났어. 아, 그만들 마무리해요. 내일도 필드들 일 있으니까. 오케이, 알았다. 야, 사람 쳐놓고 스케일 작게 돈 몇 푼 던져주면 쓰냐? 어? 요 정도는 돼야지. 이거 받고 당분간 외국 나가 있어. 그 피해자가 당분간 대한민국에서 네 면상 보기 싫다니까. 알았지? 어? 네. 지금 장난하나 지금? 너 돌아다니다가 내 눈에 띄면 콱 그냥 받아 이 새끼야. 받아요. 곧 회차질 생선도 나 여기 있다 하고 팔딱팔딱 대고 있는데 말이야. 연주 얘는 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없냐? 아니 형님, 우리 생선 싱싱한 거라. 에? 걔 내킬 때 연락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인가? 에? 아이 진짜. 야 이 자식아, 이봉식도 놓치고 연주도 놓치다니 이것마저 놓치냐 넌? 얘네들이 좀 너무 싱싱해서 그런 거잖아 지금. 가만히 있어 좀. 에이 형님. 아 그리고 차라리 이봉식이 놓치게 낫지 뭘 그래요? 잡아놓고 연주랑 연락이 안 되면 이봉식이 놔주는 것도 뻘쭘하고 그리고 셋이서 앉아서 고수 칠 것도 아니고 뭐 어쩔 뻔했대. 그래도 심상치가 않다. 검찰청으로 전화를 해도 휴가라고만 하고. 아 이거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아닌 거죠? 그때 각서라도 받는 건데. 각서? 어때요 삼촌들? 에? 네 심부름꾼 노릇을 해달라? 에이, 심부름꾼이라. 마! 빠들이 지금 무슨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나름 조폭 자부심이 있어.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심부름꾼 좀 아니지 않냐? 조폭 자존심 무슨. 두 분은 이미 조폭이 아니야. 조직폭력배 뭔데?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는 폭력배잖아. 아니, 딸랑 둘이 뭘 어떻게 몰려다니겠다는 거예요? 우리가 이러고 쉬고 있어서 그러지 밑에 애들 몸은 금방 칵. 정신질 차려요. 에? 요즘 애들은 다 개인주의라서 지 희생해서 무슨 조직에 충성 이런 거 자체를 안 한다니까. 아니 검사가 아무리 날고 기어서 재판 이겨봤자 그게 돈 없는 피해자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? 차라리 합의금 많이 받아주고 재판까지 안 가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. 근데 가해자들까지 그 덕보게 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서. 좀 뭐여 이거. 빨리 얹어. 싸게 얹으라고. 형이 먼저 해요 그러면. 할 때. 할 때.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. 그동안 지가 그 손방맹이 처벌 어쩌고 저쩌고 내릴 때마다 우리가 진짜 방맹이 들고 싹 찾아가지고 다 패주고 얼마나 연주 뒤치다꺼리를 많이 했습니까. 공짜란 건 아니잖아. 아니.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번엔 잠복에 맞짱까지 떠야 된다고 꼭지 아주 크게 뜨기로 했었잖아요. 아무래도 이봉식인지 뭔지 지가 잡아놓고 우리한테 입 싹 씻는 거 아니란가 모르겠네. 엮이면 출소 못할까 봐 지 아버지한테서 호조까지 싹 파서 고시봤더니 아니오. 사고 당시의 기억. 그날의 공식적 스케줄에 따르면 나 강민아는 경매가 끝난 후 호텔을 나왔다. 그런데 왜 내 차를 안 타고. 여기 있다가 왜 다른 차에 받쳤냐 말이지. 역시 범인은 사건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. 쟤 이상하지 않냐? 뭐요? 옷이 왜 저래? 아직도 잠복 중인가? 벌써! 아니 집안일만 하려면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. 그래, 내가 주총에서 어떻게든 통과가 돼야
이 꼴 같은 시간 늘리지. 응. 야. 어떻게 된 거야, 너? 나 알아요? 어? 왜 이래? 야, 너 지금 장난할 때야? 날 안 나는 사람들은 상대들이 하나같이 왜 이래, 정말. 뭐야 이거? 이야, 이게 누구야 이게? 어? 오랜만이 왔냐? 이분 또 뭐야? 왜 모르는 척이세요? 붕붕 날아다니면서 우리한테 막 날라차게 했던 거 기억 안 나? 아니 뭡니까 형? 이거 지금 꼬리를 달고 온 겁니까? 내가 요즘 노안이라 가지고. 아니야, 우리랑 가서 할 얘기가 좀 남아있지 않은가? 제가 진짜 중요한 데를 빨리 가야 돼가지고. 어디서 개수작이야? 아니, 그걸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. 장난해!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다. 나는 절대로 강민아가 아니다. 괜찮아. 뭐야? 내가 누군데? 내가 왜 이렇게 싸움 잘해? 어? 남문파 우계자가 그럼 싸움을 못하겠냐? 뭐야?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싸워? 나 진짜 무슨 조폭이라도 되는 거야?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 예. 네. 야, 영철아, 카운터 좀 봐봐. 네. 아유, 진짜. 거봐요, 형님. 걔가 지금 우리 완전히 배신 때린 거라니까요. 전화도 안 받는 게 아니라 바꾼 거고, 집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사 간 거라고. 뭔가 이상하지 않냐? 뭐가요? 예전에 칼 맞았을 때를 생각해봐라. 아는 놈이 쑤실 때는 쑤시기 전에 1초라도 틈이 있단 말이야. 뭔 틈이요?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뭐 생각의 틈? 뭐 눈빛의 틈? 이런 거. 근데 연주가 주먹을 날릴 때 분명히 틈이 하나도 없었다. 괜찮아.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까?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? 그러면 안 되지. 우리가 지금 지를 어떻게 만들었는데. 아니, 삼촌들 여기까지 도망왔어요? 도망이 아니라 훌수했다. 응? 안에서 네가 사법시험 몇 년째 떨어져 있단 말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지. 아니, 삼촌들이 내 사복고시를 뭘 어떻게 도와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연주야, 이번에 같은 방에 노량진 고시원에서 몰카 찍다가 3년 맞고 들어온 놈이 있었거든. 아유, 주접스러워. 여튼 그놈이 그랬어. 사복고시 2차는 최근 실제 판례를 얼마나 잘 알고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. 그래서 저는 장놀인 고려청자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었는데 제가 이거를 안 팔고 담보로 제공하는 바람에 들어갔었거든요. 업무상 과실장물 보관죄? 횡령죄인가 이건? 살인 후에 사체 발견이 불가능하게 하려고
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했습니다. 잠깐만요. 사체 은닉죄 성립했어요? 안 했어요? 제가 쪽파농사를 짓다가 그걸 밭재로 넘겼거든요. 그런데 그걸 거기서 그냥 갈아엎어버린 거야. 아, 이런 쪽파 같은 새끼들. 아유. 큰 형님 나가시고 와야 되는 우리 조직을 뒷배 봐주는 검사가 있는 무시무시한 그 조직으로 일으키려는 형님의 꼼수가. 야, 이 자샤. 큰 그림. 큰 그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. 그래도 갸를 묻지는 말걸 그랬다. 어? 아이씨, 내 사복고시랑 삼촌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이래요, 진짜. 아유, 진짜 계속 시끄러 죽겠네. 봐봐, 이거. 어? 이거 다 외울 때까지 여기서 못 나와, 너는? 아, 이걸 언제 나요? 아, 진짜. 아, 꺼내줘! 그것 좀 마음에 맺혔다고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건 아니지. 그러고 필사적으로 외웠으니까 다음에 시험에 턱 붙은 건데. 이상해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야. 어? 예. 생각 좀 그만하시고 좀 배달 좀 갔다 와요. 배달 좀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계속 이러고 뭐 앉아서 못 들은 척 할 거예요?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 거야 대체. 아휴, 이 와중에 중앙지검 화장실이 어디 붙어있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출근을 해야 되는 판이니 이거. 뭐 이렇게 개인 생활이 하나도 없어. 응? 여보세요? 연주냐? 연주야, 나다 삼촌. 너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? 어? 아, 내가 삼촌이 있었어? 삼촌! 어디에요, 삼촌? 그러니까 저는 조폭 아버지 때문에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 봐 성까지 바꿔서 검사가 됐고,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감옥 간 아버지 대신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두 분이 절 친조카처럼 키워주셨다? 그렇지. 아니, 스무 살 넘은 성인을 대체 뭘 키웠다는 거예요? 예, 기억이 안 없어진 것 같은데? 천상 검사여, 날카로워. 아, 그때 그 쫓아왔던 깡패들은 뭐예요? 아, 걔네 그 삼거리파라고 서평 조직 애들인데, 네가 그쪽 영역 싸움에 나타나서 막 붕붕 날아다니는 바람에 경찰에 일망타진될 뻔했더라고. 대박! 아, 내가 조폭 일망타진에 수훈을 세운 검사란 말이죠? 이야, 이거! 아, 근데 아버지는 왜? 언제 왜 잡혀간 거예요? 글쎄, 우린 네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칠색팔색했던 것만 알아가지고. 직접 가서 얘기를 해보던가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응? 서평구도소 이번 달 강명국씨 접견 신청 다 막혀있는데?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본인이 거부했나 본데? 네, 우리 말고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. 우리 보고 오지 말란 얘긴가? 연주야, 기억 그거 망가진 건 고칠 수 없는 거냐? 회복되겠죠. 그래도 처음이네요, 고칠 수 있냐고 물어봐준 사람은. 아니, 우리가 좀 받을 돈이 있어서. 응? 아니, 내가 돈을 껐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꾼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줬는데. 이게 왜 줬냐면. 네가 찾아왔더라고. 검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재판에서 이긴다고 피해자들한테 뭐 도움이 될 수 있겠냐고. 그래서 피의자한테 돈을 받고 불기소 때려주고 우리가 가해자 혼내주면 그 돈을 우리한테 주고. 어? 이야! 그러니까 우리 연주랑은 그냥 옆집 사는 사이다? 아, 예, 그렇습니다. 요즘 사람들은 옆집 할머니 그 납골당에도 같이 오고 그러나? 어? 아까 보니까 그냥 상사 비슷하게 그러는 것 같던데? 왜 꼰대처럼 자꾸 남의 연애 참견을 해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아니, 그럼 무엇이 중요한데요? 그 집 작가인가? 예?
아, 그게 월세긴 한데요. 월세? 아휴, 그래도 우리 연주는 전세인데. 아니, 그쪽 월세가 꽤 셀 텐데. 젊은 양반이 그냥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. 그냥 매달 집에다 그냥 돈을 펑펑. 총각대야, 다들 그렇게 규모 없이들 살다가 결혼하면 다 정신들 차리고 그러는 거지 뭐. 그쵸. 그 연주가 아버지 얘기는 안 했지? 응.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딸에 대한 생각만큼 각별하셨네. 그래 보이시더라고요. 우리 형님을 만났어? 예. 이거 둘이 이거 보통 사이가 아니네 이거. 아,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. 뭐가 아니오? 아버지도 만나고 낙골당이 올 정도 그냥 답이 다 나왔지. 아유, 우리 일룡이 형님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. 일룡이 형님이요? 성함이 강명자 국자 아니십니까? 아유, 이름까지 알고 있네. 일룡이가 우리 형님 별명이거든. 우리 큰형님, 어? 젊었을 때 이 집에 큰 불이 났어요. 팔에 화상을 입었거든? 예? 그래서 이 팔뚝에 있던 용문진이 일그러졌어요. 그게 일그러진 용. 그렇지. 그래서 그 후로는 일용이 형님이 된 거지. 그 다음부터는 아마 불이라면 질색, 팔색. 불하고는 악연이 악연. 좀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 좀 해라. 서평 어디에 내리면 된다고? 아, 예, 서평 지검으로 갑니다. 오늘 가자. 그러니까 친삼촌들은 아니신 거네요? 아 뭐야, 친삼촌이라고 사기쳤어요? 아니, 맹세코 내 입으로 친삼촌이란 단어를 말한 적은 없다. 아, 안 그래? 아 예, 그렇습니다. 오, 저거 다 그래서 왔구만. 친삼촌인 줄 알고. 아, 이거 좀 드세요. 그 칼질 자주 하시면 손목도 안 좋으실 텐데. 아, 식사문 진짜. 아, 그 아까 하던 거 얘기해봐. 뭐 이봉 씨가 뭐 어쨌다고? 그놈 죽은 게 상거리파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요. 오늘은 간만에 필드 좀 뛰어달라고 부탁하러 왔고요. 야, 너 혹시 기억이 돌아오면 기억이 안 돌아왔을 때 했던 일은 다 까먹고 뭐 그런 시스템이냐? 너 이 그 상거리파랑 같이 다 발렸던 거 기억이 안 나? 나는 발렸다고 할 수 없지. 그리고 걔들이랑 붙으란 게 아니에요. 그 이봉식이라는 놈 외국 도피했다 도박으로 돈 다 날려서 다시 돌아왔고 한국 들어와서도 밤낮 하우스에만 있었대. 근데 그 도박하는 놈들 습성은 또 우리 삼촌이 잘하잖아? 칵! 그냥 고리쩡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손 끓인 지가 언젠데. 그래, 그거 손 안 댔으면 어쩔 뻔했어요. 에? 아 도박 그거 조금만 생각해도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임인데 거기다가 전재산을 다 걸고 말이야. 엄마! 누가 도박을 확률로 하냐? 도박은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걸고 하는 거요. 그 희망이라는 두 글자 이번에도 가슴에 꼭 잘 품으시고요. 끝까지 이봉식이 뒤나 좀 잘 좀 캐주세요.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집이 참 장사가 잘 되는 집이거든. 그렇게 24시간 누구의 뒤를 밟다 보면은. 아, 그 조사하시는 동안 손해보시는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. 그쪽이? 예. 돈 가지고 또 허세는 또. 아, 월세나 본인 신경 써요. 그만 불창게 아니야. 봐봐. 누가 그래? 누가? 어? 사장님? 아이고, 이 집 폐가 그렇게 싱싱하다고 소문이 났더니 2호점을 다 오픈했네요. 네? 아이, 그만들 좀 풀어요, 거참. 경찰서 좀 갔다 왔다고 아직까지 삐져가지고는. 야! 야, 지금 우리가 경찰서 간 것 때문에 그러냐? 네가 우리한테만 페이크라고 말을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. 말 시키지 마. 지금 우리 분점 문의도 많아서 바빠 죽겠으니까. 올릴릴레. 그만 좀 해라, 거참. 그죠, 필규 삼촌, 역시. 근데 아버지 어디 계세요? 안 가르쳐줘. 흥, 씨.